그러면은 이게 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현실인 거잖아요, 지금. 벌어진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쨌거나 나는 거기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부유하게 되려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럼 작가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시스템 이런 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니면은 아까도 잠시 표현하시면 뭐 그런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서 정신적인 귀족으로 나의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건가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존 로크에 의해서 땀 흘린 노동의 과실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못 갚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일이죠. 하지만 97.6%라는 신용화폐는 대출할 수 없는 돈을 숫자상으로 나의 통장에 찍어만 주고 그것을 이자나 원리금은 나의 노동으로 갚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구조는 이렇습니다. 갑을 병은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A은행에서 어떤 사업 작업으로 오늘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을 대출받은 중에 1억이라는 돈을 을에게 어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럼 그 송금 받은 을은 그 받은 1억을 자기 주거래 은행인 B은행에다 갖다 송금하겠죠. 그러면 을은 그 받은 1억 중에 1억을 병에게 어떤 물품 대금으로 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럼 병은 그 송금받은 1억을 자기 주거래 은행인 A은행에 다시 송금해서 자기 통장에다 넣었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A은행의 통장에 보면 2억을 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대출받아서 남아있는 1억과 을이 송금한 1억이 합쳐져서 2억이 다시 그대로 예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의 대출은 예대율이라는 것인데 예금받은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 대출받은 돈이 다시 은행에 돌아온 것으로 예금으로 둔갑하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애초에 갑한테 대출한 2억이라는 돈은 누군가 땀 흘린 노동에 의한 예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갑을 병이 어떤 직업 세계에서 활동해서 예금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초에 A라는 은행에서 2억이라는 돈은 숫자상의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은행도 이러한 그 신용화폐를 너무나 남발했기 때문에 이건 인류의 약속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대출금을 소위 과거 5천 년 전에도 그 왕이나 어떤 그러한 그 황제가 자기가 왕으로 취임하거나 이럴 때그전 국민의 부채를 탕감해준 역사가 있습니다. 수메르 역사에서도 50년 되는 해에 그 부채가 기록된 석판을 깨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 슬레이트 제도,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대출을 무효화시켜줘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 그 대출 받은 부채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도 요구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금융 쪽에서는 그런 요구를 한편으로 하면서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이 금융화폐 자본주의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구나. 아, 이것은 나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도 일부 있었지만 네. 사회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아, 앞으로는 내가 좀 삶에 다른 가치를 두고 살자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부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책에서도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이 사기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사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본주의 경제학은 가장 어떤 자본주의 제도에서 무슨 뭐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한다든가 네. 어떤 타업종 겸종을 금한다거나 네. 어떤 미국의 뭐 글라스 스티걸법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든가 네. 네.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정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단 하나 화폐 네. 화폐라는 것은 인류가 편리하기 위해서 발견한 겁니다. 네. 거래하는 수단 네. 교환의 수단 가치척도의 수단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네. 가치척도의 수단 이런 것으로 한 것인데 마치 축적의 수단으로 화폐가 발명된 것처럼 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증권 거래법이든 은행법이든 모든 것을 손대도 화폐의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자본주의가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폐 기능을 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되 네. 어느 정도는 감가상각하는 화폐, 네. 노화하는 화폐 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화폐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네. 그 화폐는 오늘 100만 원을 받으면 네. 한 달 후에는 99만 원으로 그 1%씩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다른 화폐 달러로 환전해 놓는다든가 빨리 그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적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경제는 내수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화폐가 감소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네. 그 소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죠. 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도 하나의 화폐 가치를 말하자면 감가상각시키고 네. 하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네. 어떤 10년 주기로 국가경제를 끌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25년 주기로 네. 우리가 자산재평가하는 세법에서 있듯이 화폐를 다시 가치를 평가해서 25년 전에 100억이 25년 후에 100억은 가치를 평가해서 네. 그것은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는 그 화폐 가진 사람, 축적한 사람한테 일부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화폐를 25년 후에 그렇게 재평가해서 자기가 잃어버릴 거에 두려워한다면 네. 그 전에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법인카드 세액공제 네. 받듯이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식한테 내가 다 못 줄 바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네. 좋은 일에 기여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제 그 화폐 본연의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가치척도라든지 뭐 교환의 수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본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제 축적의 수단으로 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적의 수단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수렵시대 때는 사슴 한 마리를 잡으면 네. 3일 안에 나눠먹지 않으면 네. 그 사슴은 썩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백색 가전 냉장고가 발견 저 발명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음식이 썩지 않겠죠. 그 뜻이 이 화폐 경제에서는 이 축적이라는 게 부동산 쪽으로 가면 네.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그 화폐는 썩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으로 가면 우리 대표님도 보다시피 서로 간에 나눠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썩어서 나중에 다 그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축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축적을 인정하되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떻게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고 네. 그 축적한 걸로 인해서 시중에 자금 회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경제생활에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깡패한테 통행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자라는 게.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화폐는 다시 재평가해서 어느 정도 가치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순기능은 화폐가 화폐 회전 속도를 높여서 내수시장을 더 높여 회전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경기가 호경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